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계기판 한번 확인하세요. 잘 내려갔는지.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켜주시고, 그 다음에 기어 N까지만 드십시오. 도로에서 시작하니까 10초 이상 대기 신호는 중단입니다. 그럼 좌우 안전 확인하고 이제 기어를 뒤놓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출발. 자, 5m 가면 깜빡이를 끄셔야 됩니다. 깜빡이 꺼주시고요. 그리고 3초 뒤에 다시 진로변경 깜빡이 켜주시고, 왼쪽 보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진로변경.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진로변경 끝났으면 깜빡이 끄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고, 차 없을 때 미리미리 진로변경 하십시오. 자, 왼쪽 보고 진로변경. 자, 500m 앞에 유턴.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멈추면 중지.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300m 앞에 유턴. 7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자, 진로 변경할 거니까 미리 깜빡이 켜시고, 150m 유턴. 왼쪽 안전 확인하고, 네, 진로 변경. 그리고 깜빡이 껐다가 바로 유턴 깜빡이. 여기는 보행신호 시 또는 좌회전 시 유턴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핸들 다 돌리고 출발. 자, 3차로로 보건역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건역 그대로 할게요. 자,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지속도는 정해진 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60km 도로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 때 상황을 봐서 검정원이 스위치를 눌러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 50km 이상으로 속도 유지하세요. 멘트 나오면 50 이상으로 15초 중에 5초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500m 전방에서 우회전.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300m 우회전. 자, 미리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우측 안전 확인.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회전 깜빡이. 자, 보행섬이 있는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여기가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그려져 있으면 멈췄다 가셔야 돼요. 왼쪽 안전 확인하고, 제한속도 30km 구간. 자, 생활도로에서 30km 구간이면 40km까지 봐주고요.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30km 그러면 킬로 구간이면 10km 초과를 안 봐줍니다. 그거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어디까지가 생활도로인지, 지금 저는 생활도로라 가정하에 40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저는 실격이겠죠. 자, 노인보호네요. 어린이보호구는 아니네요. 40까지 괜찮을 겁니다. 시험 전에 꼭 물어보십시오. 자, 노인보호구역이라 써있죠. 우회전. 자, 시험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노인보호구역 30km 구간 40km까지 괜찮은지. 멈추면 중립.
자, 겨누시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여기 2차로 도로에 불법 주차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이니까 방금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없죠? 네. 자, 300m 우회전. 자, 불법 주차 깜빡 켜시고. 자, 왼쪽 차 오니까. 자, 다시 오른쪽 보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하셔야 돼요. 자, 정지. 자, 주황불이 우선인지 횡단보도 우선인지 물어보십시오. 항색 점멸이 우선이면은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우측 깜빡 켜시고 150m 나갔으니까.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 넘으면 실격이에요. 자, 빨간불 그러면 일시정지 해야죠. 그리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그리고 천천히 출발. 자, 오른쪽에 불법 주차 있죠? 좌측 깜빡 켜고 왼쪽 보고. 자, 두 대나 불법 주차 있네요. 1차로까지 들어갑니다. 깜빡 켜고. 자, 어린이 보호 해제. 하지만 30km 도로예요. 40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생활 도로란 얘기입니다. 자, 300m 우회전 멘트 나왔고.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 아닙니다. 일시정지 의무 없어요. 사람 없으면 가도 됩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우측 깜빡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브레이크 쓰면서. 진로변경 끝났으면 깜빡 껐다 다시 우측 깜빡이. 또 진로 변경. 그리고 껐다 다시 우측 깜빡이. 자, 빨간불이면 일시 정지, 그죠? 정지하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천천히 사람 없고 끝으로 들어갑니다. 자, 좌측 깜빡 켜시고 왼쪽 보고 질러 갑니다.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시고 하나 한 칸 옮길 거니까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질러 변경. 자, 깜빡이 켜시고. 지속도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정해진 곳이 없으니까. 아까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옵니다. 신호등 주의하면서 70km 안 넘게.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여기서 이제 진로 변경 할 거니까 미리 깜빡 켜시고 이제 점선 들어오면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500m 뉴턴 깜빡이 꺼주시고. 300m 유턴. 자, 미리 깜빡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깜빡이 껐다가 유턴 깜빡이 바로 켜주시고. 여기는 보행 신호시 유턴입니다. 보행 신호시. 멈추면, 자, 중립. 아마 적신호들은 보행신호 들어올 거예요. 자, 이제 기어
넣고, 아, 지금 보행신 안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왔네요. 핸들 다 돌리고, 3차로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에이코스 때는 제가 옮겨서 2차로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3차로 그냥 진행할게요. 그리고 꼭 시험 전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주의하면서 자 앞에 끄시고 자 여기 보면 하살표가 우회전 하살표는 있는데 직진 금지는 없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직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꼭 물어보시고 시험 전에 물어보셔서 직진해도 된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 직진하는 걸로 멈추면 중립 자 끼워놓고 좌우 확인 출발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300m 앞에서 시험 종료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자 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